들어오세요. PC방 오세요. 자, 어서오세요. 새로 생긴 김계정 PC방입니다. 아휴, 새끔빠끔한 누님이 들어오시네. PC방에 고양이 데리고 와도 되는 겁니까? 그쪽도 고양인데요? 뿅. 자, 지금, 왜? 숙주가. 아, 미사일 발사대 가리고 왔어요, 오늘은. 아니, 귀, 야, 이거는 옆모습 안 말하고 보면 좀. 되잖아. UPT 맞춰가지고. 요런 느낌은? 오히려 좋네. 괜찮아? 살짝 진짜 알바생 느낌이랄까? 자, 김한혜가 PC방 알바를 한 경력이 있죠. 얼마나 했죠? 한 6개월 했나요? 한 반년 정도 했는데, 그 썰과 이제 극혐이었던 일들 여러 가지 들으면서, PC방 알바에 그때 그랬지. 근데 뭐야, 완전 옛날 방식이야. 옛날식 진행. 좋습니다. 자, PC방 알바를 하러 갈때 어떤 복장을 주로 입으셨는지. 이런 식으로 편하게. 배꼽티요? 아니, 이런 저지.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요? 아,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변태 아저씨. 캐릭터 특성, 제 얼굴에 딱 맞게 이런 느낌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고양이 좀 내리고 말하면 안 돼요? 미안한데, 고양이가 본체예요. 아, 안녕하세요, 그래. 고양이입니다. 맞네, 맞네? 이 뒤에 있는 건제 덤입니다. 알겠냐? 아, 근데 한번 기분 좋았던 점. 번호 따인 점. 번호? 저, 혹시. 아니야,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어. 네가 와야지, 이런. 카운터로. 아, 이런 남자였어? 오케이. 아니야, 조금 그래도 괜찮은 큐티보이였다고. 큐티보이? 오케이, 나 큐포 큐티보이 있어. 나 큐포 갈아 있어. 끼우고 와. 아! 본체만 남았네? 내가 왔다옹. 가자! 아니, 왜 죄다 동물이야? 동물이라니, 고양이거든요. 하여튼 와가지고 나한테, 저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남자친구는 없었으니까 일단 없다고는 하지. 일단 없었잖아. 있었어? 남편이 있었지? 남자친구는 없잖아. 남자친구는 없지.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 없는데요. 남친 없으시면 제가 남친 한번 해도. 아니요. 개소리야. 왜요? 야, 너 그럼 밖에서 여자친구 있어요? 하면은 없다 그래? 그치, 여자친구는 없으니까. 그건 맞네. 그치. 틀린 말은 하지 않았잖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남친 있냐 해가지고 없다고 하니까 아 있다고 하니까 바로 가던데. 저런. 그것도 번호 따인 거에 아니, 포함시켜 주는 거죠? 아니죠. 왜? 번호를 딴게 아니죠. 왜 물어 왜 물어봤겠어 그럼 남친. 내가 여기서 이제 PC방에서 컴플레인을 걸려고 하는데. 항의를 넣기 전에 남자친구 유무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근데 PC방 알바 최고를 보니까 남자친구도 최고가 좀 있을 것 같아. 아 말도 없이. 그리고 PC방에서 노숙자도 되게 많이 왔었는데. 나 노숙자 있어. 그런 컨셉까지 있어? 오오오오 이런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항상 조용히 들어와서 앉아. 아무데나 앉아. 막 뒤도 안 가. 쭈그리고 앉은 거야? 자세가 왜 이래? 왜 이래? 누운 거 아니야? 아니, 허리가 왜 이렇게 꾸며져 있지, 이거? 근데 이 아저씨는 항상 오면 그래도 나름 열심이다. 오면은 구직 활동을 하셔. 구직 활동을? 근데 구직 활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5번을 다 와서 다 구직 활동만 하다 가.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5일 내내 했다는 게 그거네요. 나 같은 스타일. 아, 너랑 뭐또 겹치는 게 있어? 난 이제 편집하려고 편집 프로그램을 딱 띄워놓고 켜놓기만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아, 구직 활동 켜놓고 다른 그치, 걸 그치, 하는 그치. 딴걸 거야? 하는 거지. 아, 난 일단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마음 자기 위로? 한 다음에 포스코를 켜놔버리는. 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이트 같은 거볼수 있잖아. 그래서 야한 거 보는 사람도 있었겠네? 있었어. 그치. 완전 있었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이게. 아니, 보는데 이게 딱 봐도 야한 사이팅? 일단 너 갈아입어, 옷 갈아입어. 왜요? 또 나야? 이제 야동남으로 이제 배역 바꿔야지. 고양이 아저씨 데려오세요. 아, 진짜 싫다고요. 애정하는 캐릭터라고. 네가 그렇게 막 대할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고, 이잘 캐릭터는. 어울린다고. 일단 그 아저씨, 자, 맨 뒤로 자리 배정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뭐야호, 전 입구부터 들어올래요. 입구부터? 이 아저씨 뭐 입구부터 뭐 남달랐던 건 없는데? 그냥 스멀스멀 기어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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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어갔다는 아니야, 게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스멀스멀 그냥 걸어갔어. 그거 안녕,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딱알것 같아. 위치는 한 이쯤. 맞아. 딱 여기야. 맨 뒤에 구석에 빛도 잘안 들어오는. 제 카운터랑 멀리 있는 자리였어. 담배 연기가 고이다 못해 썩은 냄새가 난. 난 카운터에 있잖아.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사이트가 보인단 말이야. 심심해, 오전이니까 사람도 없고. 그럼 내가 그냥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이것도 가끔 이렇게 보고 뭐 시킨 거 있나 막 보는데 야리꾸리한 사이트 같은 이런 냄새가 올라오는 거야. 냄새요? 이런 냄새가 와. 아까 그 노숙자 아저씨랑은 다른 어떤 다른 미묘한 냄새가 나?
음란의 향기가 와. 그래 내가 이걸 너한테 물어봤잖아. 이 사이트가 그런 야한 사이트가 맞냐? 그랬더니 너가 바로 대답했잖아. 맞다. 난 모르죠. 나한테 물어보세요. 뭘 모르죠? 너한테 물어봤더니 너가 바로 왔다며. 1초 만에 바로 왔다며. 태어나서 나는 야동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야동 치고 있잖아요. 뭔 소리예요? 나한테 뜯어가지고 야동 돌리고 있잖아요. 뭔 소리예요? 오해하겠네 진짜. 사람들 이거 진짜 믿어요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진짜 믿으셔도 됩니다. 야동이 싫어요. 싫어하진 않아. 어? 근데요? 근데 이걸 사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사장님은 그냥 냅두래. 대수롭지 않지. 어 그냥 냅두래. 어차피 그런 사람 많다고 냅두래. 근데 진짜 많은 게 뭐냐면은 내가 초딩 때도 야동 보고 있는 아저씨가 그냥 PC방에 줄을 지어 들어왔어 그냥. 두세 명은 꼭 보였어 내 시선에서도. 야동을 봤다는 거야 그러면? 그치 그치. 원래 또 음료를 쳐다봤겠네 또. 아 난 초딩이었으니까 당연한 건 아니고요. 아싸 하고 쳐다본 거야? 아이 그건 아니고요. 보통 그런 아저씨들은 저녁 시간대엔 별로 없어. 오히려 이른 시간에 있어? 오히려 오전 9시, 10시 이때 이제 구석자리 가보면은 음흉하게 생긴 아저씨가 그거 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 알바 하기 전에 썰만 그 봤었지. 야한 사이트를 들어간다 요즘 야동 본다 이거를 들어보기만 했지 진짜 있을 줄은 몰랐다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아저씨가 있는데 이제 밑에까지 쪼물딱거리는 거지. 응? 근데 사장이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안 했다 하는데 막 CCTV 같은 것도 보고 이랬는데 진짜 막 쪼물딱거리고 있는 거야. 썰에서 하는 거야 진짜? 그치. 그냥 아랫도리가 그냥 실룩셀룩 한가 봐. 그래서 경찰 대동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당시에는. 와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장님도 냅두라고 했는데 근데 뭔가 아 뭔가 여기서 야동을 보고 있다 이 내 같은 공간에서 야동을 보고 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쵸. 그래가지고 이 청소를 하러 갔지. 아 옆으로 살짝 이제 고사리 주는 느낌. 약간 눈치 주는 느낌으로 좀 멀리서부터 다가갔어. 근데 이 아저씨가 뭔가 낌새를 눈치를 챈 거야. 이런 아저씨들은 엄지랑 중지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눈보다 빨라? 대닥 하는 순간 다른 게 틀려져 있어. 근데 이 아저씨가 내가 이렇게 슬금슬금 가니까 날 막 이렇게 쳐다보네? 오 저렇게 저렇게 그 대걸레 막 열심히 닦는 척을 했지. 근데 일단 여기 닦았으니까 저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그 가면서 창을 막 이렇게 확인을 했지. 근데 없어 역시나. 당연히 없지. 뒤로 청소 끝내고 다시 가가지고 돌아왔다. 다시 야동 사이트로 다시 돌아갔다. 다시 보고 있더라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알바랑 눈치 싸움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맞아. 아무튼 야동 보는 사람은 진짜 생각보다 많다. 그래도 눈치 한번 줘가지고 통쾌했다. 그럼 빌런은 이게 끝이야? 아니 하나 더 있어. 요 정도? 일로 와봐. 또요? 근데 이 아저씨는 그래도 귀여운 수준이었어. 감사합니다. 제가 귀엽더니 하하하하하. 그래 이 아저씨는 피해는 안 줬잖아 나한테. 그죠? 피해준 아저씨 술을 들고 온 아저씨가 있었거든? 술 준비됐나요? 이게 또 적합한. 처음에도 약간 취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살짝 이거 너무 희화화된 거 아니야? 귀엽지 않아? 귀여운데? 안녕하세요. 아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아 양 그러면은 문 뚫러 갑시다. 그 편의점에서 산 맥주 캔을 세 캔을 들고 들어오더라고 봉지채로. 예. 그 들고 들어가봐. 맥주가 없는데? 고양이를 맥주라고 치자. 고양이가 맥주가 아니고 고양이가 본체인데요. 아니 근데 고양이 꼬리 위치가 너무 오묘해. 그럼 고양이를 맥주로 치죠. 그래 맥주를 들고 딱 들어갔는데 이거를 뭐 봉지채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설마 먹진 않겠지 했는데 그쪽에서 맥주 캔 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게 딴 건 먹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아저씨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 쑥 쳐다보대.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맥주 캔을 탁 내려놔. 그리고 다시 창을 보는 거야. 어 안 먹나 보다 이러고 그냥 들어갔어 다시 카운터로.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꼬라보는 게 무서워서 할 말 없어지지 않아? 이때 약간 쫄았어. 그치. 쫄았는데 어쨌든 캔은 내려놨으니까 안 먹겠거니 하고 돌아왔지. 또 뭔가 먹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옆에를 그냥 살짝 지나갔거든 또 눈치 보려고. 근데 이 아저씨는 눈치도 안 봐. 야동 아저씨랑 다르게 지나가는데도 그냥 대놓고 이러고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좀 쫄아서 아 저 아저씨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날 쓱 쳐다봐. 그랬더니 중얼중얼 하면서 씨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튀었어. 무서워서 튀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다? 예. 연락을 했더니 술은 무조건 말려야 된대. 이런 건 사장님 되게 예민했단 말이야. 야동 같은 건 바로 끌 수 있는데 술은 못 끄잖아. 경찰 오면? 어. 근데 이걸 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사장님이 무조건 말리래. 사장님 빌런 아니야? 안 도와줬어? 와서? 어 어디도 알아 사장님 가까우면서. 집이랑 가까우면서 나한테 그냥 카톡으로 하지. 무서운가 봐 오히려 자기가. 근데 알겠어요 하고 말리려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어? 담배 연기까지 올라오대? 아 여기 금연구역이다 설명을 차분히 했지.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와 아 씨팔 저팔 이번에는 막 크게 욕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냥 나가
난 여기 막 뒤에 와가지고 하는데 막 나가. 그러면서 나보고 이 융통성 없는 씨발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아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엄청난 빌런은 또 아니었네요. 이게? 그치. 나한테 면상에 대고 욕을 했는데? 면전에 대고? 네가 오전이어서 그렇지 진짜 야간 PC방 알바였으면은 한 일주일에 두 번꼴로 이런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왜 PC방 알바는 야간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끝입니까? 어 이게 끝인데요. 난 나름 PC방 꿀알바였어가지고. 끝! 나가세요. 나 이제 오후 교대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네. 그럼 퇴근하러 갑니다. 예. 예. 퇴근하는 길은 너무 즐거워. 우후! 뭐지? 어? 어? 뭐야? 자, 오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교대할 시간이에요. 이게 뭐야? 나 집에 간다. 이봐. 아 씨.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 어.